나비부를 한번 써봅시다. 이 나비부는요, 사랑받는 부예요. 사랑받는 부. 남녀 교제, 애인, 결혼, 부부 사이, 부부화합. 아무튼 화합시키는 거. 이 나비부를 그릴 적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도 안 돼. 이거 받치지 않으면은 이 모양이 안 나와요.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이 반절을 접었을 때, 이렇게, 뭔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칸을 확실히 맞춰야 돼요. 크고 작고 하면 절대 안 돼. 안 나와.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받쳐서 써야 돼요. 이거는 초보. 초보가 필요 없어요. 초보, 뭐, 실력자 다 필요 없어.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 받쳐서 그려야 돼요. 한번 그려봅시다. 이 나비부는 왼쪽부터 그려야 돼요. 오른쪽 그렸다가는 손에 다 묻어. 이게 영업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이 나비부가 좋아요. 왜냐면 남녀 다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사람 만나고 화합하기에는 이 나비부만치 좋은 게 없어요. 자, 이 밑에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잘. 그러면 저 위에 딱딱을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부터 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하도 써버려가지고 대충 밑에가 그림이 안 보여도 써요. 자, 여기 쓰는 순서를 봐야 돼. 여기를 긁고, 여기를 이렇게. 나비부 쓰는 거는 그냥 5분이면 되죠? 5분. 이게 먼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듬어. 이렇게 그려야지 접었을 때 모양이 나와요. 문양이 나와. 그냥 보고 썼다가는 절대 문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A4 용지에다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써놓고는 이걸 여기 위에를 먼저 딱 천천히 나가면은 예쁘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여기 앞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좀큰 거는 이렇게 좀 해주고 옆을 먼저 해줘. 자, 해가지고 또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잘 써져. 그렇지 않으면 엄청 헤매요. 여기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을 먼저 한번 둘러주고 색칠해 주고. 자, 이제 이 정도 써서 쫙 위에를 보면은 좀 보면은 튀어나왔죠? 까만 게덜 묻은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맞춰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문양이 확실하게 나와. 이 나비부가 엄청 효과 있어요. 화합시키는 데는 1등. 여기도 요렇게. 이거는 방향이 좀 달라도 괜찮아. 여기도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여기다가. 이거는 별 지장이 없어. 그러고 여기 동그라미를 먼저 치고 여기를 동그라미 쳐서 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먼저 그려주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동그라미를 세 개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채워줘요.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세 개. 그리고 이거를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 점을 찍어요. 여기는 뭐 대충 찍어도 되고. 요걸로 좀 볼까? 자,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1개, 2개, 3개 채워주고, 1개, 2개, 3개 세워 채워주고. 여기를 둥글게 채워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위에서부터 점을 막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이렇게 쫙 눌러서 이렇게. 자, 여기는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자, 이거 그릴 때는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그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그려놓고 채워주고,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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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는 요렇게 채워주고. 얘 쓰는 법도 이렇게 요령이 있으면은 금방 써져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부터. 쓸수 있으면 뒤에 그림을 맞추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써가지고 쫙 피어서, 여기는 네모가 마르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좀 크게 이렇게 네모로 그려놓고 이렇게 겉을 그려. 채워.
이게 쪼 이제 말르면서 적어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좀 까만 게좀 나온 거 있죠? 이걸 채워요.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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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채우고 채우고 이렇게. 그럼 문형이 또렷해져요. 자, 이쪽이 이제 왼쪽 보니까 말리면서 여기가 까만 게 보이죠? 그러면 더 채워. 더 채워. 응? 여기도 금방 마르면서 까만 게 보여요. 좀 다듬어. 이거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잡아요. 요렇게 했죠? 바깥을 한번 그려줘요. 이렇게 여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나와서 이렇게 요렇게 바깥을 먼저 그려줘요. 그래야 빨리 그려져. 여기서부터 막 그려서 나가면은 엄청 시간이 걸려. 자, 이제 여기는 여기 삐쭉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여기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 이것도 조금씩 까만 게 보이면은 채워주고 자 여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자, 이거 5개 길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가늘게 해가지고 이걸 채워. 나비부. 엄청 쉽지요, 여러분? 예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나비부, 숨나비부, 여자가 지니는 나비부.